우리나라에서 이 노래 부르면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죠. You're my everything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언니가 이렇게 그 곡이 너무 잘 되고 나서부터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좋아라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는 곡입니다. 앞에 진호씨가 너무나 광란의 투나잇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만들어봤어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히든싱어4에서 생방송 라운드에 불렀던 곡입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곡인데요. 네. 아, 아까 막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실패하신 것 같았어요. 요 곡은 아니지만 요 다음 곡에서 한번 여러분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억상실이 일단 아닙니다. 다른 공연이의 히트곡을 생각해보시고 속으로 다 준비해보십시오. 저 너무 여러분과 듀엣하고 싶어요. 안 하실 건가요?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상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